여러분들은 혹시 지글지글 댄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유튜브와 틱톡에서 지글지글 댄스가 핫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글지글 댄스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글지글 댄스는 먼저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 My money don't jiggle is first 라면서 시작하는 이 부금의 정체는 노래이지만 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국의 한 프로그램인 치킨샵 데이트라는 데이트 관련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중에 남성이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밈화가 되면서 유튜버 듀크 앤 존스가 이 밈에 오토튠을 걸어 노래로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유튜버 서플 또한 이 노래를 활용해 심슨이 장면들과 조합하여 요즘 인싸들 필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 인기에 힘을 입어 챌린지처럼 댄스까지 추가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성경님, 령채님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까지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My money don't jiggle jiggle. 여러분들은 바바바바 밈을 아시나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My Reaction to That Information이라는 밈이에요. 이 바바바바 밈은 흑백의 비디오 화면에서 한 남성이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바바바바 바바바바 라는 소리를 내는 영상인데요. 이 바바바바 밈의 시작은 틱톡커 TheOneSkyTT가 2022년 5월 11일에 익스프레션 필터가 적용된 립더빙 영상을 틱톡에 게시하게 되면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면 OST가 만든 언더테일의 Fallen Down이라는 노래를 리믹스하여 부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는 얼굴의 모습을 하고 방을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지만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470만 조회수와 약 54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밈이 시작을 알렸다고 해요. 그 이후 틱톡커 네스타힙스가 게시하여 한 달 만에 360만 회를, 틱톡커 식스풋댄서가 게시하여 한 달 동안 약 50만 회를 노출시키며 공격적으로 바바바바 밈이 다양한 플랫폼에 확산되게 되었으며 유튜브에는 유튜버 더 라타스웨튼이 최초 업로드를 하며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 현재 국내에서는 고누리님의 바바바바 바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서 눈누세 이은 새로운 밈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즈캣 브레이킹 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밈인 심즈캣 브레이킹 밈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2022년 2월 12일 전에 이 틱톡커의 피드에 턱시도 고양이가 여학생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는 영상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요. 해당 업로드된 영상은 사쿠라 스쿨 시뮬레이터라는 비디오 게임에서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고양이를 활용하였다고 하는데 인텐지의 올리우라는 노래의 비트에 맞춰 고양이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는 킹받는 영상이라고 해요. 이어서 이 영상은 2월 12일에 이 틱톡커에 의해 기존 영상에서 디스코 조명 효과를 추가한 업로드를 하게 되었으며 3월 20일 이 트위터 사용자에 의해 기존 음악이 아닌 자신이 변형한 버전의 음악으로 바꾸어 다시 트윗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고양이가 브레이킹을 추고 있는 킹받는 밈은 패러디 형식으로 고양이 대신 사람으로 변화를 준다거나 할로우 나이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 외에 가필드 고양이를 활용하여 브레이킹을 추는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브레이킹을 추는 밈이 틱톡, 트위터뿐만 아니라 현재 유튜브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포비아 위키 버전으로도 만들어주실 분이 계시려나? 여러분들은 오분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오분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오분가는 2013년 4chan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활용해서 일본 만화 테라포마스에 나오는 테라포머라는 외계 바퀴벌레처럼 만든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최근에 갑자기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에 게리모드라는 게임에서 이 오분가를 활용해서 넥스트봇 NPC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영상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유튜버 텐셀의 You Are Not Safe라는 영상과 유튜버 매일 언더바 09의 오분가 체이스 에피소드 2의 영상이 떡상하면서 6월부터 급격하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어이없게 오분가 사진 한 장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뜬금없이 오분가 사진이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뭔가 게리모드 특유의 휑한 공간에 갑자기 오분가 사진이 확 나오게 되면서 더 무섭다라는 반응들이 더 많다고 해요. 이런 오분가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즘 핫한 백룸에도 활용된다고 하며 로블록스에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는 고양이 댄스를 아시나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우는 고양이 댄스는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는 고양이 댄스는 유튜브에서 최근에 쇼츠로 많이 볼 수 있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슬픈 눈을 한 뒤 노래에 맞춰 손은 주먹을 쥐어 흔드는 춤 댄스라고 하네요. 이 우는 고양이 춤이라고 하는 댄스는 사실 유튜브보다 틱톡에서 먼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틱톡커 케이즈하스라는 분이 네벌둘의 집슈엄만 마인 스피드업 의 노래에 맞춰 게임 원신 캐릭터 클레가 만세하며 점프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체이스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히가시야마 코벤이라는 캐릭터가 체이스맨 내용에서 DDR을 하는 장면에 울먹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춤과 케이지하스의 영상에 나오는 네벌들의 집슈엄만 마인 스피드업 부금이 합쳐지면서 현재의 우는 고양이 댄스가 틱톡에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틱톡에서 유행하는 흐름이 보이자 유튜브에서도 우는 고양이 댄스가 이어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번 캣브레이킹 영상은 진짜 포비 버전을 만들어주셨던데 이번에 우는 고양이 댄스는 누가 만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없으려나?
여러분들은 제네시스 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8월 8일에 엄청난 강풍과 천둥과 번개 그리고 폭우로 인해 서울의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 사태로 인해 갑자기 떡상한 밈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제네시스 자는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8월 8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서울 강남 일대 역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의 반 이상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어이없는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강남구 서초동에서 침수된 제네시스 차량의 본닛 위에 어떤 한 시민이 올라가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사람을 서초동 현자라고 불리우다가 재난영화 포스터처럼 강남형으로 만들지를 않나 비상선언 영화의 포스터 소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네시스 광고, 백룸에 들어간 제네시스자,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을 패러디하는 등 정말 많은 밈들을 합성하여 결국 제네시스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도 밈을 만들어내는 저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갑자기 유행하는 노래 실패작 소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실패작 소녀라는 노래는 카이리키 베어라는 유튜버이자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2015년 8월 8일에 하츠네 미쿠의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으로 니코니코 동화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왜 갑자기 7년 후인 2022년도에 떡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유튜버가 2022년 8월 초에 하나의 쇼츠 영상을 올린 후부터라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게 되면 부금으로 실패작 소녀 마르트 어레인지 버전이 흘러나오게 되며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침대 위에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나는 실패작이야 라는 가사와 함께 침대에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게 되면서 점점 국내 유튜버, 틱톡 등 미디어 쇼폼 플랫폼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유행과 함께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극적인 행위를 모방하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어 꽤나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닥터 라이브지 워킹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밈인 닥터 라이브지 워킹밈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닥터 라이브지 워킹밈의 영상을 보면 캐릭터들이 부금에 맞춰 당당하게 걷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걷고 있는 이 친구는 소비에트 보물선 캐릭터 닥터 라이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밈의 이름 또한 닥터 라이브지의 걷는 밈, 닥터 라이브지 워킹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밈의 기원부터 보면 소련의 애니메이션 영화 보물섬 1부의 한 장면인 술집에서 닥터 라이브지와 친구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틱톡커 원더투노스가 2022년 7월 2일에 고스트페이스 플레이아의 펑크송 와이낫이라는 부금을 합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270만회가 나오며 인기를 끌었다고 하며 2022년 7월 23일에 틱톡커 팩 언더바 VR이 해당 영상을 밈 영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틱톡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확산이 되어지고 유튜브에서도 점점 밈화로 퍼지게 되면서 2022년 8월 초에 해당 밈 영상을 리메이크하여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한 닥터 라이브즈 워킹밈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닥터 라이브즈 워킹밈 포비 버전 기대하겠습니다.